사무총장님, 답변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왜 답변을 거부하십니까? 이관섭 수석과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입니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는 아닙니다. 몇 번이나 통화했습니까? 그걸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린 거는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세요. 거기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왜 답변을 거부하세요?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이 만약에 사무총장께서 부주의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자 내용이 국민들한테 공개되지 않았다면 이런 의구심이 증폭될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네. 상황 논리 속에서 당연히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내통하고 있구나, 문자로 전부 다 의혹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게 국민적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시라고요. 몇 번이나 통화하셨어요? 이렇게 논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지를 제공해 드리는 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얘기했고, 몇 번이나 통화하셨나요? 그리고 보도 났을 때 그 공식적인 채널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하는 채널이 없다 보니까 물어보는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기억을 더듬어 말씀드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인터뷰였던 내용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이 최근에 있었던 그렇게 중요한 통화 내용을 기억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 돌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요. 위증하시지도 마시고 의원님, 증언을 거부하시지도 마시라고요. 몇 번 통화하셨어요? 그 부분은 결정권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수정 요청을 했습니다. 건의를 넣어달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다른 합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 관련해서 몇 번이나 통화하셨냐고요. 그렇게 통할 일이 있는 사이가 아니, 아닙니다. 그분은 정책 전문가고 저는 감사 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소통의 과정이라고 여기 얘기하셨으니까 납득하든 말든 국민의 판단 몫이고 이런 정상적인 소통의 과정을 국정기획수석 혹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몇 번이나 통화하시고 몇 번이나 문자하셨습니까? 그 정확하게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많아봐야 그 뭐 10회 이상? 한두 번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아니 한두 번이 안 됐으면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번 사안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 사안들이 있었을 거고 떳떳하게 남은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게 문자인지 전화인지 감사원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의 반응들이 꽤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관심 감사원의 관심이 많은 국정기획수석이라면 그때마다 수시로 전화나 문자로 하문했을 텐데 그것이 몇 번이나 되냐고요? 그분이 저보다 바쁜 분이고요. 그 서해 감사처럼 아니, 내가 일면에 바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일면에 그렇게 요란하게 허위보도 나지 않는 한 전화할 뿐도 아닙니다. 사무총장께서 정상적인 소통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정상적인 소통의 과정을 문자나 전화로 몇 번이나 진행을 하셨냐고요. 그걸 제가 기억할 수도 없고 몇 번 되지도 아니, 않고요. 사무총장님, 그게 그리고 의원님 몇 번 되지 않는 서해 같은 번... 감사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전체 9개 기관이 거고요. 그 관련돼가지고 있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의 의견 안 거쳐도 되는데 안 거쳤다고 위법하다고 하는데 확인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확인은 됐고 그런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말씀 주셨고 판단은 국민의 몫이고 몇 번이나 그런 정상적인 소통을 하셨냐고 청와대하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도 없고요. 몇 번 되지도 않고 증언 거부하신 거예요. 증언 거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 대통령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기억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경청하세요. 아직 안 끝났다고 한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경청하세요. 우리 도대체 정상적인 소통이라고 얘기했고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고 끌릴 것이 없다면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몇 번이나 통화했는지 핸드폰 다 깔 수 있는 거고 포렌식 의뢰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얘기할 수 없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얘기를 못합니까? 그게 포렌식 한다고 다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의원님, 그게 몇 번 되지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게 제가 부정확하게 말씀드린 건 부정확하고요. 아니라 상당한 감사의 내용을 그런 방식으로 소통을 했다 이건 확인됐네요. 그런 거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 정리하시죠. 지금은 감사원과 대통령실과 감사원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동일성 부분 보장해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추가 질문할 텐데 말씀 차도 돌리지 마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 핵심적인 답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